저는 자칭 진화심리학 전문가지만 헬스와 보디빌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보디빌더 박승현은 초보 시절에는 립메서 방식이 통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방식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크업 커팅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린 매스업은 체지방량을 줄이거나 유지한 상태에서 근육량을 늘려가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물론 비만인 상태에서 체지방량을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벌크업 커팅은 체지방량과 근육량을 함께 늘렸다가 체지방량을 줄이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박승현은 진화생물학이나 진화심리학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두 영상에서 진화론을 끌어들여서 논거로 써먹었습니다. 박승현은 인간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큰 근육이 생존에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생존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선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생존 경쟁이 아니라 번식 경쟁입니다. 수컷 공작의 커다란 꼬리는 생존에 방해됩니다. 그래도 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짝짓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큰 근육이 생존에 필요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남자의 근육이 왜 여자보다 훨씬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근육이 뭔가에 쓸모가 있으니까 여자보다 크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사냥채집 사회에서 주로 남자가 사냥과 전쟁을 했고 위험이 닥쳤을 때 가족을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근육이 크면 이런 것들을 더 잘해낼 수 있습니다. 사냥을 잘해야 굶어 죽을 확률이 줄어들고, 전쟁을 잘해야 전사할 확률이 줄어들고, 자연재해, 맹수, 다른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잘 보호해야 자신과 가족의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박승현이 큰 근육은 쓸모가 없다는 말을 할때 도구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현대사회에는 온갖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큰 근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진화한 기간은 인간 진화의 척도로 보면 아주 짧습니다.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진화를 무시해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현대 환경을 들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사냥채집 사회에서는 큰 근육이 현대 사회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중요했습니다. 인간에게 근육보다 지방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이상합니다. 물론 원시 사회에서 지방은 상당히 중요했을 겁니다.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몸에 지방을 넉넉하게 축적하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특히 남자에게는 큰 근육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됩니다.지방이 더 중요한지 근육이 더 중요한지 따지는 것은 심장이 더 중요한지 허파가 더 중요한지 따지는 것만큼이나 부질없어 보입니다.박승현은 보디빌더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진화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저는 오히려 자연선택이 만들어 놓은 생리기제 덕분에 특히 남자들이 매우 큰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을 많이 써서 과부하가 걸리면 근육이 커지고 적게 쓰면 작아지도록 인간이 진화한 듯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정도의 대략 들어맞는 크기의 근육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근육의 크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이런 생리기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보면 안됩니다. 자연 선택의 직접적 산물인 적응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박승현은 세계적인 보디빌더들이 림매스업 방식이 아니라 벌크업 커팅 방식을 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림매스업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림매스업 방식으로도 근육을 키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벌크업 커팅 방식으로 더 빠르게 근육을 키울 수 있다면 대회 우승이 목표인 보디빌더들은 벌크업 커팅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박승현은 지방이 근육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뇌가 되도록 근육은 줄이고 지방을 늘리려고 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대회 당일 보디빌더처럼 체지방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원시사회에서 체지방이 그렇게 부족해졌다면 그 이유는 보디빌딩 대회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기근의식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남는 생리적 자원을 지방 축적에 올인하거나 거의 올인하도록 인간이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렇게 진화했다면 체지방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근육을 키우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체지방량이 원시 시대의 평균 정도이거나 그보다 약간 많은 상태에서는 남는 생리적 자원을 때로는 근육에도 많이 투자하도록 인간이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남자에게 큰 근육은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지방을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는 큰 근육을 위해서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만약 남자가 이렇게 진화했다면 립매서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비만 수준의 체지방량이라면 인체가 지방을 웬만하면 덜 축적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정도로 운동을 할때 근육 성장이 더 빠를 겁니다. 또한. 체지방량이 많을수록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데 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근육에 과부하를 줄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벌크업 커팅 방식을 쓰면 리밋업 방식을 쓰는 경우보다 근육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목>